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네요. 바이든 나토 정상회의 13분 연설 무사 소화. TV 토론 때와 달랐다. 그 노인들이 이렇게 그 특히 젊을 때하고 달리 노인 때는 조금 기력이 나빠지거나 그러면은 당장 인지 능력도 떨어져 그러죠. TV 토론 이후 인지력 저하 논란에 시달리고 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설을 무사히 소화하며 유럽 정상들 앞에서 건재함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현지 시간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나토 출범 75주년 기념식에서 약 13분간 연설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9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개최국 미국은 정상회의 첫날 1949년 나토 출범 서명식이 열렸던 장소에서 75주년 기념식을 마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이어 연단에 올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달 27일 대선 TV 토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제무대 연설이었는데 큰 주목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건강 논란과 관련한 또 다른 시험대이자 건강에 대한 우려 불식을 시킬 기회였다. TV 토론 당시 쉰 목소리와 힘 빠진 모습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던 바이든 모습은 이날은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와 단호한 어조로 연설했다.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진중하는 것이 느껴졌다. 앞서 지난달 TV 토론 이후 비판 여론이 폭발하자 당시 심한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날 호평을 받은 지난 3월 미후의 국정연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힘있게 얘기했고 거의 실수가 없었다며 비평가들이 큰 실수를 예상했다면 실망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롬프터를 읽으면서 토론 때보다 강력하고 명료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앞으로 몇달내 미국과 파트너들은 우리 우크라이나에 수십 대의 전술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국은 중요한 방공 용역기를 수출할 때 우크라이나를 최선두에 둘 것을 분명히 한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나토 나토 집단 방위를 담고 있는 조약 5항도 언급했는데 나토의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번 비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오직 9개국이 GDP 2%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최소 2%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말해 나토 회원국이 적정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겨냥했다. 이 세계적인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미국이 주최국인데 이런 세계 안보에 대해서 미국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바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다행히 이제 바이든이 회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좋은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토 가입이 어렵겠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주변 2, 3국이 모두 핵으로 무장돼 있어서 한국의 핵 개발은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면 아무 때나 발을 뺄수 있는 용병으로 추락한 주한미군의 이게 의뢰하는 데서 차츰 자주국방 길로 가야 한다고 한국은 생각해요. 중러 북과의 교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와 측을 지고 자꾸 공격적인 자세를 하면은 미국이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굴 믿고 그러니까 나토에도 이번에 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나토 그렇게 쉽게 가입되는 나라도 아닐 뿐더러. 주변국에다가 다 핵을 무장한 삼국을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은 뭐, 용병식으로 돈이나 뜯어먹고, 뭐, 그런 나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핵 개발해서, 동북아시아의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연안에 그 민주주의를 보호하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한국의 핵개발이. 오늘 연합뉴스 2023년 7월 10일자 기사로 나토 정상이 우크라 지원 뜻을 밝혀 회원 가입 약속 없을 뜻이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해도 나토 회원에 가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물 먹고 냉수 마시고 속 차려야 된다는 거죠. 괜히 나도 회원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한국 무기 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